오늘은 체육회 정원진 초대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정원진 초대 회장님께서는 요번에 이제 그 직선제로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우리 회장님을 이렇게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읽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 것 같아서 양력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만 한번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 1월 15일에 민간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정원진입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 많은 체육인들과 행사를 해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중단됨에 따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체육인들이 보여준 인내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찬사를 보내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운동장에서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말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추진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 체육 단체 균형 발전 협의회, 풀뿌리 체육 육성 등 이 같은 모든 사업을 제 임기 내에 차근차근히 해결하며 이천시 체육 발전을 더욱더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이 이제 그 간접제, 그러니까 수석 부회장으로 전에 하셨고요. 네. 이후에 이제 그 직선제가 바뀌면서 초대 회장으로 당선을 되셨는데, 네. 그 수석 부회장님 하시기 전에, 네. 이제 우리 체육회에 뭐 어떤 직을 좀 맡고 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실제 그쪽에 직을 맡고 계실 때에 우리 이천 체육회를 보는 시각과, 네. 또 실제로 회장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회장이 됐을 때, 네. 그 시각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질적으로 저는 예전에 보면 실음협회 이사로 들어와가지고, 네. 체육회 저 실음협회 회장을 거쳐서, 네, 네. 저 체육회 이사, 네. 그다음에 체육회 감사, 네. 체육회 생활체육회와 엘리트 체육회 이제 통합 추진위원, 네. 그다음에 체육회 부회장, 아유, 많이 또 하셨네. 수석 부회장, 네.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민간인 회장이 당선됐는데, 그래. 실질적으로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엘리트 체육이었거든요. 네. 사실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저 그렇게 많이 동호인들이 많지 않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은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체육과 저 엘리트 체육이 이렇게 통합되면서, 네. 뿌듯한 점은, 네. 시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장점이 있어서,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석회장을 1년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들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생활체육으로, 그렇죠. 인해서. 네. 엘리트 체육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만 하는 운동인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은 조금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 대신, 네. 아주 엘리트 체육이 뭐 적은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아니고, 네. 이제 다수의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은 못하더라도, 네. 서로 화합하고 뭉칠 수 있다는 게 생활체육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때 그게 저 회장님이 되시기 전에 그때 이게 막 통합 그게 그랬었잖아요. 그전에. 네, 네, 네. 근데 원래 이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게 저 정부에서 통합을 지시가 내려와서,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직선제로 갔는데, 네. 그때 일부 내가 알기로는 일부 체육인들이 반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랬던 거죠? 그게 뭐냐면요, 저 지방체육회 법률 개정에 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체육회장이 돼야 된다는 그 법안을, 아. 저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실질적으로 저 이정섭 국회의원님과 하고 그 다음에 안민석? 예, 안민석, 네.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네. 국회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네가 국회의사당에 가서 회의를 참석했을, 네. 때 100%
되셨다고 하더라고. 다 그래요? 그거에 찬성을 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네가 반대한 건 무엇이냐면 네. 이제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을 좀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대한 체육회에서 네. 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네. 민간 회장이 그냥 마음을 펼쳐놓고 네. 우리 정치권에 개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하기 위해서 이 민간 체육회를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만들어놔야지만이 어떠한 정치적 개입이 안 될 텐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법안도 후속적인 건 만들어놓지 않고 지금 저희네가 지금 예산 받는 건 이천시장님의 이천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중앙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네, 중앙에서는 아무것도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만이 있어서 사실은 네. 저희네가 많이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많은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뭐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걸 뭐 그래도 조금씩 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70%는 뭐 시비로 하고 나머지 30%는 국비 도비 줘서 이렇게 하면 뭘까? 저희네가 이제 그런 전에 그냥 2012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네가 이제 그런 거를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네가 또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는 아직 미흡하니까 네. 실질적인 거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유예 기간을 둬서 네. 지금 현재 체육회장이신 뭐 민간인 회장 말고 네. 전 네. 회장이신 시장님들이 네. 네. 이제 시장님 임기 3년간은 네. 더 유예를 두자 네. 그런 제안도 했었고 현 시장님 임기요? 예, 아, 예. 아, 같이 맞춰서 아, 그런 다음에 민간 체육회장으로 하자 그런 임기 거는 지나고 네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거는 되질 않았고 안 받아들여. 예, 안 받아들였고 이제 그냥 무조건대고 개정됐으니까 무조건대고 민간 체육회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1월 15일까지 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까지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저 이 체육회가 이렇게 되면 오늘 행사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 뭐 이런 내부적으로 어떤 뭐 다르게 이렇게 체육회의 어떤 체육인들로부터 이렇게 소통하는 건 뭐 좀 한 게 있나요?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뭐 체육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지금 뭐 동참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사도 하고 있는데 역시 체육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렇겠죠.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동호인들이 보면은 뭐 운동을 못 하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한 체육관을 갖고 계시는 뭐 탁구나 당구나 아니면 그렇죠. 뭐 검도, 태권도, 유도 이런 분들은 진짜 뭐 그렇죠. 생계에 진짜 아주 많은 지장을 받겠군요. 네,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체육회가 뭐 그냥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 이 코로나가 끝나면 뭐 더 좋은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뭐 전파하려고 네. 지금 뭐 많은 연구도 하고 또한 우리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이 별도로 체조를 해서 VCR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줘서 가정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체조도 그래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이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VCR 그거 만든 건 어떻게 해서 만든 거예요? 갑자기 막 카톡에도 올라오고 밴드도 올라오고 막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을까? 코로나19가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저희네도 네. 맨 처음에는 뭐 6월달 정도 되면 이렇게 다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죠. 네.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6월 5월 말쯤 돼가지고 다시 집중하는 네. 바람에 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사실은 실내에서 이제 뭐 향후 계획을 갖다 짜고 있었는데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야외에서 머리 두기를 해서 이제 그런 체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걸 기획을 이제 우리 회장님이 직접 아닙니다. 저희 지도자 선생님 중에서 아, 그래? 서희 선생님이라고 아, 그 이제 뭐 그분 제안하셨군요. 네네 종목을 가지고 있어서 물론 뭐 우리 이제 어은미 사국장이나 네. 김상철 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시민들한테 육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VCR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 하여튼 뭐 내가 그 끝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잠깐 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이고 집에서 뭐 전문가는 예. 아니지만 뭐 네. 요즘에 네. 좀 잘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우리 회장님 지금 이게
여기 사무실이 그 종합운동장 내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운동을 안 하니까. 네. 그 외에 뭐 체육 지원센터 소장님이 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여기 지금 뭐 내름 수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네, 뭐 수리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원센터에서 네. 뭐 주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네. 뭐 이렇게 크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유, 이거 저 얼른 행사를 좀 해서 우리 저 시민들이 막 뛰어 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저도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네. 그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가니까 우리 특히 이제 세월 체육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뭐 연구라든가 이런 게 혹시 하는 게 있나요? 예, 많이 지도자 선생님들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어때요?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회장님? 실적으로 먼저 저희네도 그 전까지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네. 지도자 선생님들이 약간 미흡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면은 네. 좀 심도 있게 더 깊은 체육을 갖다가 생각하고 개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또 지도자 선생님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진짜 마음에 와닿아서 아무튼 지도자 선생님들께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그 지금 우리가 뭐 배드민턴도 있고 축구도 있고 뭐 농구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축구 같은 건 좀 그냥 해도 되지 않습니까? 관중 없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야구 같은 것도? 지금 원래 실업팀 지금 다 저기 관중 없이 무관중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무관중으로 하는데요. 네. 물론 저희네 같은 경우 야구도 무관중으로 뭐 한다고 이제 하지만 네.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를 보면은 네. 지금 열이 나지 않고 무증상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기 있죠. 때문에 네. 실질적인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네가 가장 우려스럽고 어떠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지금 자제 중입니다. 어쨌든 무관중 경기는 아직 하실 생각은 없으시다고요? 네,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데 하면 어떨까 해서. 하면도 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좋은데 네.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이천의 구경 중에 하나인 설봉산이 네. 참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일 뿐이고 걷기 정도뿐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든가 네. 야구 경기를 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지금 아닌 듯합니다. 네. 그 앞으로 이제 내년 정도면 이제 이게 그 정상적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혹시 내년 돼서 뭐 어떻게 그 계획 같은 거 혹시 미리 세우는 게 좀 있나요? 글쎄요, 사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뭐 TV나 무슨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신약이 네.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감기처럼 늘상 이럴 것이다 라는 뭐 전문가 얘기도 있는데 저희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경년제로 이제 시민의 날 체육대를 하는데 올해가 이제 시민의 체육대 날을 하는 거고 내년에는 읍면동 체육회를 체육대를 하는 날이거든요. 네. 달이 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는 읍면동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읍면동 체육대회가 있는데 읍면동 체육회장님들한테 사실 조금 미안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2년인 사람은 어떨 때 보면 이제 올해 끝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체육대회 뭐 못하고 가겠네. 네, 작년에 아.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죠. 한 읍면동 14개 읍면동 중에서 7개의 읍면동이 못했고 네. 7개만 했고 나머지는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뭐 저 수석부회장으로서도 그때 당시 네. 가슴이 아팠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 네. 진짜 가슴이 아팠는데 올해는 읍면동 체육회는 없는 대신 네. 이제 가맹단체 이제 체육대가 많이 이제 취소가 되는 그런 일이 네. 있어서 너무 네.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 우리 저기 이천 시민들이나 또 우리 체육인들한테 뭐 앞으로 계획이나 인사말
해주시죠. 민간체육회장으로서 사실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사실 임기 3년 내에 네. 우선 제일 먼저 지방체육회 법률 개정에 따라서 법인화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이천시 국회의원님이신 송석준 국회의원님하고 실질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좀 부탁을 해가지고 지방체육회가 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잠깐만요, 회장님. 네. 법인화라는 게 그게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줘야 잘 모르시니까 시민들. 아, 네. 그게 뭐죠? 뭐냐면요. 이제 체육회도 이제 사회 법인화를 해서 그 법인화가 그게 뭐냐 이거죠. 아, 그러니까 개념이? 아, 법인화가 뭐냐면요. 주식회사. 네네네, 맞습니다. 아, 그럼 체육회가 재단 법인이든 사단 법인이든 아, 그렇죠. 법인화가 돼야지만이 아,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시장님이 체육회장일 때는 안 해도 되지만 그렇죠. 일반 민간인이 이제 체육회장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법인화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렇지, 민간이 하니까. 네네.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 의원님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들이 법률 개정을 해야 되니까. 예, 법률을 개정해서 법인화를 해서 뭐 정부에서 얼마쯤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 얼마큼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한다.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 후속적인 건 안 해놓고 다 이천시민의 세금으로 다 모든 운영을 할당, 예,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구태현 민간체육회장이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인화를 할 수 있게끔 뭐 이제 지금 이천시 송석중 국회의원님하고 좀 친밀하게 이렇게 이제 좀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서로 이런 체육회에 진짜 애석한 마음을 알고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이 법인화가 추진된다 할지라도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한 1, 2년 정도는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시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천시에다가 계속 재정 갖고 해줄, 네,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시에서 운영한 것도 아닌데. 네, 그렇죠. 이제 개인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이천시장님이신 엄태준 시장님이 이렇게 체육회를 이렇게 지원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그게 또 시민 생활체육의 보탬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튼튼한 생활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열심히 하는 체육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민 여러분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네. 그 회장님 그게 이제 법인화가 송석준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어서 10명 이상의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그걸 추진해야 되거든요. 네. 혼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우선은 이제 누가 대표 발의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송석준 의원님이 이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나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아직 뭐 만나서 혹시 상의해 보셨나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아, 그럼 이걸 보시겠군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저희네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사회하고 총회가 이제 끝난 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당선은 1월 15일 날 됐지만 네. 저희네도 이제 체육회가 새로 이렇게 됨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체육발전협의회가 이제 새로 구성이 네.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상임이사들이 되면 그렇죠. 체육기사 저 발전협의회하고 네. 상임이사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네. 제가 뭐 당선됐다 해서 혼자 뭐 아, 체육회장에 그럼요. 하는 것이 아니고 아, 그럼요. 그럼요. 저 그분들하고 우리 체육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분들과 상의를 해서 네. 의원님하고 이제 진짜 긴밀히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그렇죠. 좀 도움을 청해야 될 부분인데 실적으로 이제 송석준 의원님이 혼자서 다 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이 다 협조가 그렇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의원님들도 저희네가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거 가지고 이제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을 것 같은데 왠지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쉽게 넘어가기는 뭐 그래서 네. 이제 민간 회장이 이제 지금 제가 임기가 이제 3년인데 네. 사실 3년 내에 이 법인화가 잘 되기만 하더라도 성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세, 이제 3대 민간회장, 아니, 2대 이제 민간회장이 된다라면 아마 그때는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회장님, 이게 민선회장이 단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임을 계속해도 되지 않습니까? 네, 됩니다. 뭐, 네 번 다시 번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법은 그럼 뭐, 저 회장님 계속하시면 되죠, 뭐. 글쎄, 뭐,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그래요. 하여튼 뭐, 네. 그거 해놓으시면 또, 뭐,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회장님이 또 체육회를 잘 이끌어 가시면, 또 체육인들이, 또, 어느 분이 또 나와서, 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평가 받으셔서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초대 회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지금 사실 그거에서 저희네가 이제 관점이 그겁니다. 법인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키우케가 사실 뭐 독립적인 단체다라고 이제 모든 분들이 외형상까지 외형. 네,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외형상 사실은 독립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어떠한 우리에 갇혀 있는 그런 현실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인근에 보면 용인이든가 아니면 안성, 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여주하고 양평하고 이제 같은 이제 국회의원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 뭐 이렇게 해서 뭐 지역구마다 또 체육회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인근 주위분들 이거 광주하고 이렇게 해서 주위분들 의원님들하고만 이렇게 또 좀 뭉친다면 그래도 또 좀 어느 정도 조금씩 그게 이제 좀 이루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뭐 단번에 되리라고 뭐 저희네도 기대하지는 못하는데 조금 더 뭐 사실 충주 국회의원님 후보자께서도 그런 법이나 문제를 뭐 공약으로 하신 분도 있습니다. 충주뿐만 아니라 뭐 몇 군데 뭐 국회의원님들 예비 후보 때 뭐 전진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뭐 내가 봤을 때 어려운 점도 아닌데 왜냐면은 아니 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도에서 운영하던 체육회를 니네 따로 나가서 민간으로 해라 이제 이렇게 던져놓고 이를테면 뭐 전쟁터 내보내고 초과를 안 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 같은데 뭐 돈 있어야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뭐, 이 정부 측에서는 사실 지원을 안 해주고 싶겠죠. 현재까지 다 체육회는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근데 이게 지원을 안 하면은 이게 그럼 어디에서 이제 이런 지역화합이나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그 돈을 네. 어디에서 재원 마련을 할 것이냐 그런 네. 것도 고민이 되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일선 시군의 그 경기 도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에 내려가는 돈이 상당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뭐 저희네 공청회 때도 얘기는 했어요, 사실은. 마사회 정부가 마사회 거를 다 가져가니까. 그렇죠. 그 마사회에 나오는 일부분을 대한체육회에다 주고, 대한체육회에서 그거 하고 보태서 우리 지방 시군에 좀 줘라. 뭐, 그것도 좋은 뭐, 제안이네요.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정부에서 뭐 그 예산을 얼른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은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 뭐 물론 빨리 해주고는 싶어 할지도 모르죠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실지는 하고 싶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지금 이천 체육회에서 어떤 수익 사업은 안 하죠 회장님? 수익 사업은 아직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계획 없어요? 아니 뭐 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돈이 없는데 이제 민간 체육회장이 이제 됨으로써 그렇지 돈이 좀 있어야 뭘 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희네가 조심스럽게 이제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뭘 준비하는? 글쎄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운동장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저희네가 이제 관리하면서 그렇죠. 부탁하는 네. 그런 그렇죠. 이제 뭐 야구장도 그렇고 그게 뭐 배드민턴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일이 그런데 체육 시설은 다. 네. 네. 그러면. 타단체가 가져간다면 저희네가 대회할 때 그렇죠. 모든 게 차질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안 맞죠 조율이? 이제 그런다면 네. 그 수익 사업이 나오게 하려는다면 법인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 그렇군요. 네. 아,
무슨 말씀인지 저희네가 누가 가져올 수 없어요. 지금 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식사업을 또 하기가 아,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우리가 스폰도 못 받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고 안 만든 걸 꼭 법으로 이걸 규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재량으로 우리 이천체육회를 법인으로 만들어라. 예를 들어 사단법인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그냥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든다라면 네. 만드는 즉시 저희네는 이 사무실도 이천시 거기 때문에 시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임대료를 줘야 되고 운동장을 쓸 때도 임대료를 줘야 돼요. 그것은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이천체육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니 그렇게 법인화를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잘못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빨리 가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솔직히 시장님이 보면은 이제 생활체육이 되는 거는 네. 뭐 하나든지 이렇게 시민들이 생활하는 생활체육 그건 그렇죠. 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렇죠. 시민들이 활용하는 건 얼마든지 지원을 해주겠다. 단 특정인의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다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갖고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저한테도 이제 민간 체육회장이 되면서 뭐 생활체육에 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생활체육은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그러면 시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좀 해줄 생각이다. 우리 시민들이 뭐 운동해서 건강한다면 그것도 다 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마음이 엄청 아프고 그랬었는데 또 본의 아니게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죠. 좀 더 침묵을 시켰는데 그래도 이천 시민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네. 동참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사실 한익스프레스 그 유가족들이 이천 시민들한테 엄청 고맙다는 말씀을 저도 뭐 거기서 봉사활동을 이렇게 며칠 해봤지만 네.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한익스프레스도 곧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나마도 좀 천만다행입니다.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애초에 안 생기면 좋은데 뭐 생겼어도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가 또 가장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뭐 회장님 뭐 마무리 발언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제 앞으로 체육인들이 모두 네.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쳐서 네. 사실은 이제 민간 회장으로 됐으니까 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체육회장을 토대로 해서 뜻을 네. 뭉쳐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갈 때 우리 네. 이천시 체육회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체육회장을 믿고 또 따라주고 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그렇죠. 잘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좀 예전하고 똑같이 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못하더라도 네. 좀 건의도 좀 해주시고 또 잘하면 칭찬도 좀 해주시고 해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체육발전에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천 시민 복지에 향상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뭐 오늘 저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서 감사하고요. 아유, 앞으로 체육회가 네. 이천에서 잘 돼서 누구나 참여하고 같이 뛰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아마 이천 체육회가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튼 그 보니까 요즘에 그 당구 있지 않습니까? 당구. 네. 그게 지금 우리 체육회 들어와 있나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네. 사실 저희네가 이제 아마추어지만 프로가 없습니다. 네. 작년에 도민체전 때 네. 당구가 종합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상당한 실력들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기 텔레비에도 네. 그 방송에 나옵니다. 그 당구가. 네,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우리 그 저기 어디 실내에다가 한번 대회도 좀 추진 좀 하시고 또 이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그 사실 내가 알기로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근데 네. 저 물론 저 제가 저 뭐 우리 당구 협회에서 네. 유치를 하고자 이제 노력할 때는 이제 저희는 체육계에서도 아낌없이 그럼요. 지원을 이제 해줄 것을 약속드리고요. 아무튼 작년에 도민체전에 가가지고 네. 당구 대회를 이제 관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아, 우리 이천에 있는 선수들이 참 이 프로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뭐 그 이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많이 이제 운동으로 일반 운동으로 바뀌어서 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는 뭐 학생들도 예전에는 당구장에 못 가겠지만 지금 학생들도 뭐 취미 활동 당구 많이 하고 우리 회장님이 좀 이렇게 많이 키워주시고 대회도 좀 유치 좀 하시고 그러세요. 뭐 저는 당구 회원은 아닙니다만 근데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그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단체에서 또 목소리를 내면 또 무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구는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제 접하기 쉬운 운동이라 그렇죠. 사실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도 하더라고 보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 또 회장님 지금 몰랐던 걸 또 말씀해 주시니까 1등까지 뭐 또 하셨다니까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휴 그 회장님이 그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물론 뭐 당구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네 뭐 이렇게 선수들이 진짜 우리 31개 시군 이렇게 해서 저희는 2부 리그인데 종합 준우승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는 다 여기에 시민들이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되는 것이지 실적으로 안 되면 뭐 체육회장인 저로서도 아마 힘이 그렇죠. 빠질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회장님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그 의회의 그 상임위원회를 내가 촬영을 했었어요. 취재했었는데 네. 그때 체육회 여기 체육지원센터 소장님이 오셔서 이제 어떤 의원님이 여쭤보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 프로 그 선수들 육성하는 게 몇 개가 있냐? 네. 그 정구하고 마라톤하고 또 뭐 하나? 철인삼종 경기. 아 그렇죠. 세 개 있더라고요. 아니요. 네 개인가? K4. 우리 시민구단. 아 그 있나요? 네. 어떤 거야 지금 뭐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정구 같은 경우에는 저 사실 보면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선수들이 이제 우리 저희는 정구 같은 경우는 이천이 국가대표 선수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지금 보면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편이고. 철인 3종 경기도 제가 이제 수석부회장일 때 이렇게 갔었는데 사실 뭐 외국에서도 오고 네. 일본 사람 그 대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와가지고 우리가 해년에마다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죠? 예,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네가 이제 좀 보면은 여기 실정에 조금 안 좋은 면도 없잖아요 있으면 그게 그다음에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코스가 교통사고 그런 그렇죠. 코스가 일정이 좀 잘 안 맞는 거 그다음에 이제 K4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제가 이렇게 와서 이제 수석부회장일 때 이렇게 봤는데 네. 그 선수들이 네. 이천 사람도 이제 물론 주소가 이천으로 돼 있으니까 이천 그렇죠. 사람들이지만 네, 네. 이천에서 태어나서 이천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뭐 프로로 갈라려다가 못 가서 K4로 오는 선수들은 없고요. 제가 이제 제1고 운영위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 축구 선수들이 한 60여 명 되나 그러는데 이천이 고향인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K4가 실질적으로 뭐 애착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한 상임으로 해가지고 군대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한 2년 정도 뛰었다가 그냥 가는 그런 현실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도 좀 해봐야 될 때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화가 된다라면 여러 가지 이제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그렇겠죠. 예. 그런 거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는데 그 마라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감독이
아직 계신가요? 아니면?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좀 네. 말이 좀 나왔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여기 있던 분이 뭐 또 어디 부산 가서 뭐 부산 소속으로 뛰었다거나 뭐 이런 말들도 나와서 잘 일반인들은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네에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신고를 해서 모든 걸 해서 규정이 있군요. 네, 있습니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 남들은 좀 그렇게 뛰면 안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규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은 있군요. 네. 아직 감독님은 계신 거죠? 네, 감독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그분이? 감독님이 이제 올 1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상이 지금 있나요, 우리가? 수상 스키 있습니다. 아니, 그 수상 경력이요? 네, 수상 경력이 있나요? 아, 수상 경력은 아직 없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으로 경기도민체전에 가면 점수가 가장 많은 게 구기보다는 마라톤, 육상 종목이라. 그렇군요. 예, 사실은 뭐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어떠한 선수를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짜리 선수를 사오거나 뭐 4천만 원짜리 선수를 사와가지고 1등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참가했는데 여유를 두고 그렇죠. 그 3천만 원, 4천만 원을 우리 이천 시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준다라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게 복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더 바람직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저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제 물론 우리 시민이 진짜 선수가 잘 되다가 진짜 프로로 가질 못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그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회장님 그 회장님이 그 시금잡 회장님도 하시잖아요. 네. 그 옛날에 내가 장원에서 네. 그 씨름 그 프로 선수들이 내려와서 한번 행사했어요. 네. 그때 내가 촬영을 했는데 그 우리 씨름 프로 선수 좀 만드는 건 어떤가요? 근데 그 인기가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천에서 이제 여자 선수로라는 게 이현우 선수라고 네. 지금. 저 아랫역 쪽에서 이제 지금 뛰고 있는데 네. 사실은 예전에 장원 중고등학교에서 씨름부가 있었습니다. 그 있었어요. 책 내가 촬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디 무슨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딱 가면 옛날에는 축구 제일 먼저가 축구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과격한 운동들을 안 했나봐요. 그래서 축구도 제외가 됐고. 보면은 이제 지금 많이 하는 게 보면 배구, 배드민턴, 그 정도입니다. 근데 왜냐면 이 씨름이 과격합니다, 사실. 그렇겠죠. 뭐 제가 씨름대 나가도 이렇게 보면 힘을 주다가 인대가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런 거에서 이제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안 시키려고 합니다. 보는 사람은 다이나믹하고 좋지 않습니까? 네. 저희네가 여기서 이제 사실 저희네 제가 이사일 때 전국대회도 조경돈 시장이 있을 때 한번 치러봤지만 진짜 아주 멋있고 재밌죠. 어떻게 대장님 그 뭐 꼭 시리뿐만이 아니라 이 운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라도 회장님이 생각이 현재 있는 프로 선수도 말고 어떻게 다른 거를 좀 발굴해 보실 혹시 계획이나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체육 회장은 사실은 어떠한 한 종목에만 이렇게 관심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뭐, 물론 지금 가맹단체가 46개, 이제 52개, 읍면동 14개 빼면 이제 42개 네. 가맹단체장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소중하지만, 또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종목들이 요즘에 많습니다. 뭐 피인 수영이라 그래가지고 또 새로 이제 나오는 뭐 그런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가 있다라면 아낌없이 이제 뭐 저희네가 이제 받아들여서 네. 우리 가맹 단체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체육회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인들이 있어야지 체육회장도 있는 것이지. 그렇죠. 체육회장만 있다 그래가지고 체육인들이 없는 체육회장은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프로로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체육회 와서 좀 도와달라 하면 또 상담해 보고 또 회장님이 또 네 저희네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네.
와드릴 것 같은데 약속드리고. 그래, 장님. 아, 이거 뭐, 30분, 40분 정도 했는데요. 장시간 이렇게 인터뷰해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